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괴산의 한 병원이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또 제천에선 90대 확진자가 숨지는 등 충북의 코로나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을 연고로 한 제약기업들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엔 치료제 대량 공급이 가능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 20년간 장기 미집행 공공시설로 묶여있던 부지가 올해 처음으로 자동 시료됩니다. 지자체들은 재산권 침해 등을 의식해 도시계획시설 지정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입니다. 부정계약 의혹 등으로 좌초 위기를 맞았던 충주 단월정수장 현대화 사업이 정상 추진됩니다. 오는 2023년 완공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괴산의 한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2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병원이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또 병원 접촉자 검사에서 8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도내에선 모두 16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누적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11일 500명에서 불과 닷새 만에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괴산 성모병원 선별진료소에 차량이 줄지어 섰습니다. 50대 환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접촉자 검사를 받는 겁니다. 별도의 증상이 없었던 두 환자는 퇴원 전 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병원 입원 환자와 직원 전체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사 대상만 274명에 달하자 괴산군은 외부 접촉을 차단하는 코호트 격리 조치에 나섰습니다. 병원 공간이 협소해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조속히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하여 두 확진자는 한때 음성지역 병원에도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해당 병원 환자와 직원들에 대한 검체 검사도 진행 중입니다. 제천에선 코로나 치료를 받던 90대가 숨졌고 60대 A씨 부부 등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두 명의 확진자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종사자들에 대하여는 선제적으로 전수검사를 목욕탕발 코로나 확산 위험이 있는 증평에선 모든 유초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20대 확진자가 나왔던 도청에선 출입자 등 677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밀접 접촉이 있던 21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청주에선 50대 B씨가 남양주에 거주하는 친척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았고 충주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50대가 확진됐는데 코막힘 증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충북을 연고로 한 제약기업들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GC 녹십자에 이어서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치료제가 식약처로부터 잇따라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년 봄이면 대량 공급이 가능할 거란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이란 임상 중인 의약품을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응급 환자에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항체 치료제의 치료 목적 사용이 지난 12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한 건 승인되어 곧 투약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역본부가 발표한 항체 치료제는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CTP-59로 지난달 임상 2상을 마쳤습니다. GC 녹십자에 이어 국내 기업으로는 두 번째 치료 목적 사용 승인입니다. CTP-59는 임상이 진행 중인 국내 코로나 치료제 가운데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11일 청주에서 열린 조찬 세미나에서 연내 조건부 승인을 거쳐 내년 1분기 시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10만 명 분량을 이미 생산했고 향후 해외에 연간 최대 200만 명분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내 백신 개발과 수입이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최근 당정 광역단체장이 참여하는
K방역 긴급 화상점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한계를 토로하며 조속한 치료제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신속한 진단과 치료라는 K방역의 명성을 이어갈 코로나 치료제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섰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이시종 지사가 신속 진단 키트를 활용한 코로나19 검사를 대통령과 당정에 건의했습니다. 이 지사는 우선 저소득층과 노약자 등 취약계층부터 신속 진단 키트를 이용해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도민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신속 진단 키트는 검체 채취 후 30분 정도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2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공공시설 부지는 자동시효가 되는데요. 올해 첫 자동시효가 시행된 뒤 지자체들이 도시계획시설 지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청주시 대성중학교 옆 공장 부지입니다. 청주시는 2002년 이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도로 예정지로 지정했습니다. 역시 사유지인 강서동의 이 야산도 공원 지정 20년이 되는 2023년 전에 매입해 시민 휴식 공간으로 보존한다는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정화 능력도 요즘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그런 능력도 있어서 저는 공원이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청주시에는 현재 이 두 곳을 포함해 827곳에 도시계획시설 예정지가 지정돼 있습니다. 도로와 공원, 주차장, 학교, 문화, 체육시설 등 10여 종에 달합니다. 827곳은 이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숫자입니다. 20년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자동시효 판결이 나기 전에는 1,351건의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돼 있었고 1967년 최초 지정 이후 올해까지 53년간 묶여 사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주도 있습니다. 헌재 판결 이후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도 수립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4차례 집행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인지 예산 확보를 통해 실행은 가능한지 등 더욱 깐깐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행 가능성이 전혀 없다든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꼭 실효 이전에라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과감하게 해제도 한번 추진해보려고. 헌재 판결 이후 도시계획시설 지정에 신중을 더하게 됐지만 자동시효에 따른 필수시설 부족이나 난개발 등을 해소해야 하는 난제도 안게 됐습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충주의 대표적인 현안 사업인 단월정수장 현대화 사업이 제 궤도를 찾았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건 탓에 완공은 계획보다 반년쯤 늦어진 23년 말에 그리고 문책성 인사로 부서를 떠났던 공무원들에 대한 일종의 복권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찰과 계약 과정에서 향응 접대 의혹이 불거진 충주 단월정수장 현대화 사업. 지난해 10월 부시장의 공개 사과와 15명 부서원 전원이 뿔뿔이 흩어지는 문책성 인사를 초래했습니다. 국비 360억 원을 비롯해 사업비가 800억 원에 달하는 수건 사업이 자초 위기를 맞았던 겁니다. 하지만 반년 넘게 진행된 감사와 재검토를 거쳐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내년 초 설계를 끝내고 곧바로 공사에 들어가 2023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현재 하루 5만 톤인 정수량은 7만 5천 톤까지 늘어납니다. 사업을 바르게 하고자 공기의 지연을 감수하고 아주 최대로 그 철저하게 그 시비곡절을 따진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의존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이른바 물주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절감한 물값과 유지비용은 더 나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재투자할 방침입니다. 유지 관리비가 덜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이제 기존에 들어간 비용 덜 들어가면 그걸 갖다 이제 상수도 시설에 더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상수도 효율이 높아지고 주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길 겁니다. 이런 가운데 당시 문책성 인사를 당한 공무원들은 귀책이 없을 경우 인사를 통해 일종의 복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에 대한 손실보상금 미지급 문제가 올해 안에 해결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는 국무회의에서 손실보상금 부족분 621억 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미지급한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을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충북에선 506개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 중 112개 농가만이 111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충북대학교 병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제품 허가와 임상 관련 전문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코로나19 임상시험 등 다양한 정보와 전문 인력을 교류해 의약품 개발에 앞장설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가 희망 마스크 8만 장을 구입해 청주대에 기부했습니다. 이는 시가 2,300만 원 상당으로 학생들은 장학금 중 일부를 모아 마련했습니다. 청주대는 기부된 마스크 중 5만 장은 재학생들에게, 나머지 3만 장은 지역사회와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청주 상당경찰서 성안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반덕현 회장은 오늘 CJB를 방문해 코로나19와 감추로 인해 고통받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회원들이 모은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산남동 32통 주민일동 98만 4천 원, 상당교회에서 10만 원의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산남동 홍성찬님 3만 원, 산남동 서순예님 2만 원, 산남동 이현희, 장우석, 한종두, 이상기님 각각 만 원, 산남동 최정임, 권중철, 장성호님 각각 만 원, 산남동 명장클리닝 만 원, 산남동 전풍작, 최동하, 김진환, 박정희님 각각 만 원, 산남동 김희경, 서정화, 오기덕, 김성호님이 각각 만 원의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적십자사와 함께 새해 1월 말까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 또는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옥천군 옥천읍의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출근버스와 11톤 화물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 69살 A씨가 무릎과 허리를 다쳤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0명이 경상을 입는 등 1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중앙선 침범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제천에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편의점 직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천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3시 30분쯤 제천시 서부동의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직원에게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른 A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갯돈 6억여 원을 챙겨 달아난 개주 53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6명으로부터 6억여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A씨를 지명수배해 지난 14일 강원도 평창에서 검거했습니다. 옥천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부분 관광시설 운영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휴관에 들어가는 공공관광시설은 장령산 휴양림, 정지용 문학관, 유경수 생가, 장계관광지, 향수호수길 등 6곳입니다. 옥천군은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정상 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